로직입니다. 간단하게 소리 한번 내보고 음악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윈도우에 가시면은 쇼 뮤지컬 타이핑 단축키 있지만 그냥 이걸로 한번 열어볼게요. 음악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소리가 나요? 이걸 이용해서 저는 지금 키보드 누르고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녹음도 할 수 있어요. 컴퓨터 키보드를 이용해서 한 거고요. 뭐 정리를 좀 하면 좋겠지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또 간단하게 뭐 하나 넣어볼까요? 여기 드러머가 있네요. 드러머 그레이트. 드러머 열었더니 뭐 노란색이 뭔가 나오고 여기 얼굴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락, 얼터너티브, 송라이터 여러가지 있네요. 일단 뭐 R&B 한번 눌러볼게요. 눌렀더니 또 세가지 뭔가 더 나왔어요. 모던 R&B. 제가 좀 안 맞네요. 아까 친 게. 그래서 아까 친 거를 패치 밟을 건데 더블 클릭 하니까 이런 게 나왔어요. 오늘 아주 간단간단하게 제가 그냥 할 겁니다. 설명 없이 갑니다. 박자를 그냥 아주 단순하게 첫 스타트만 좀 맞춰봤습니다. 이게 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지우는 거 델리트죠? 첫 스타트는 뭐 그렇다 쳐도 뒷부분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지우고 싶은데 여기 딱 짜고 짤 수 있긴 하지만 그냥 뭐 끝머리 가서 이렇게 여기까지 좀 쓰겠다 이렇게 할게요. 악기를 하나 더 넣어볼까요? 자, 소프트웨어 인스트루먼트 가상악기라는 얘기입니다. 와서 자, 또 피아노가 나오는데 이거를 자, 여기 보시면은 라이브러리 베이스를 한번 넣어볼게요. 베이스 좋을 때 또 여러 가지가 있네요. 저는 이걸 한번 드릴게요. 자, 아까 한번 누르면은 계속 있는데 제가 그냥 껐어요. 그래서 다시 열었습니다. 누르면은 소리 났죠? 그냥 이론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한번 제가 연주해 보겠습니다. 음이 나는 길이도 사실 바꿀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자, 어쨌든 바꿨습니다. 이거 맞죠? 아이고, 딱 맞추고 싶은데 안 되는데요. 스킬 쓸까요? 자, 단축키 그냥 Q를 한번 눌러줍니다. 키보드에서. 근데 반주만 있고 멜로디가 없죠? 그 멜로디를 제가 즉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게 나옵니다. 옥타브 좀 올려주고 지금 제가 소리 내는 거는 지금 노트북 키보드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X키 누르면 음도 이렇게 올라가고 옥타브라고 그러죠? 음역대가 바뀌어요. 자, 뭔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들어볼까요?
거지 같습니다. 예, 거지가 나왔죠?